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이 역습을 시도하는데요. 왼쪽 측면 넓게 열어줍니다. 따라 들어가는 심광호. 심광호와 구대엽. 터치라인 따라 흘러 들어갑니다. 올려줬고 반대쪽에서 슈팅! 먼저 득점 먼저 하고 있는 전성수입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심광호의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고요. 아, 전성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다 함께 벤치로 뛰어와서 이 득점을 축하하고 있고 이제 물까지 뿌리면서 상쾌한 득점의 맛을 보고 있는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천안시 축구단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리를 해서라도 라인으로 올려야 되는 천안이 됐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김포가 김해와 1대1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1위는 김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가 이 상태로 끝난다면 일단 득점 장면 먼저 보시죠.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 잘 열어줬고요. 그렇죠. 여기서 침착한 마무리. 전성수의 교체 투입이 완벽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수비수가 없었고 전성수의 위치는 무주공산. 완벽한 결정력을 통해서 먼저 선제골을 끌어냈던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점수는 1대0. 만약에 오늘 경기 동시에 펼쳐지는 7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김포는 승점 1점 추가, 천안은 한 점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경기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슈팅기에 날 수 있습니다. 슈팅! 골! 7점 이후에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 축구단, 그 주인공은 김종석이었습니다. 아, 역시 김종석의 이 마무리 능력,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게 되면은 굉장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는 김종석 선수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팀을 다시 한번 1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맞섰던 천안이었거든요. 아, 네. 강릉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장면에서 실점을 허용해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김종석이 이번 시즌 15번째 골을. 천안이 한 번에 앞으로 길게 받아냈고요. 짧게 이어줍니다. 왼쪽 패스. 문전 바로 붙여줬어요. 헤더! 연달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입니다. 아, 여기서 조주영이 또 마무리를 해주고요. 아, 강릉이 오늘 경기 굉장히 잘 운영을 해왔는데 네, 득점 이후에 좀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던 과정에서 천안의 득점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막판에 정말 벼락같이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천안인데 동점골은 김종석, 두 번째 골은 조주영이 해결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던 천안이었는데 네, 80분 이후에 이렇게 팀이 또 바뀌네요. 그러네요. 네, 경기 흐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릉의 수비진이었는데 이렇게 두 골을 허용하게 되면서 일단은 천안이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강릉의 수비진에 의해서 천안의 경기력이